5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시 56분이고요. 네, 3시 1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연에 우리가 자연 들판에 피어난 꽃은 자연의 그 향기를 주는 거고 우리 인간의 영혼의 향기는 바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이렇게 문화가 자꾸 발달되어야
우리 나라도 또 보강이 될 것이고, 제가 오늘 사실은 회장님한테 총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트워크에게 제가 우리 최근 재생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왜 타이틀이 좋은 만큼 우리 이 행사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좋은 격이 있고, 정말 아, 그 독도시 낭송대회는 정말 품격 있더라. 아주 공정한 심사와 함께, 저는 그런 바람이었기에 사실은 노래를 부르시고 저분이 아까 대회 나왔던 걸 내 노래를 불러?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런 질문도 제가 했었거든요. 사실은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마음이 서운했다면 멋진 차라서 너 간섭하네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대회가 정말 멋있는 어느 단체보다 더 멋지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 행사가 더 멋진 행사가 정말 다른 행사 못지않게 힘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독도 사랑, 나라 사랑, 이 신앙송 대회가 되기를 저도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두 분 정말 멋있었거든요. 우리 올라오는데 칼스나가 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두 부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멋있습니다. 앞으로 시 낭송이 정말 여기저기 이웃에서도 모두가 우리가 시 한 줄 읽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훨씬 더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주 김예진. 우주가 오롯이 널 품고야 그러므로 행복해져라. 네, 제 짧은 시를 소개했습니다. 이 시처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순재님을 비롯해서 이 단체의 몸을 담고 있는 모든 분들도 행복해지고, 또 이 단체도 계속 발전해서 더욱더 성장해서 큰 행복감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큰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다 닦고 싶은데, 원년 그 우리 전주 국장이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패스. 그리고 최고 또 우리 오늘 그 비틀즈에 주신 사회자 진행을 하신다는 거 고생하신 김수라 우리 MC님을 여러분에게 한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마이크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네,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독도는 우리다. 독도는 우리다. 독도는 우리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 고생하신 분들이 마지막 주인공과 바랍니다. 누굴까요? 알아맞히는 사람. 마지막 주인공 박순애 우리. 네. 뭐로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죄송한 것 같네. 아, 우리 그 한이, 달려라 한이. 우리 그, 말씀 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자, 아, 말씀 하시죠. 말씀 못 하시고. 그럼 두 분이 부부십니까? 네. 부부래요. 결혼 안 해주는 거. 거기 나오고 부부는 아니고 많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제 친구 또 한 더 사람이 또 마크 가슴 있어요. 저는 사실 제 사람이 저는 효과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장소를 많이 했죠. 두 분 중에 한 분이 한 말씀 해주시죠. 대표님. 네, 우리 가족 대표로 예. 사모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금상 말은 금상 수상자로 말씀하시죠. 아, 금상 수상자. 일단 제가 대상을 하시라고 하는데 혹시 계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점수대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했습니다. 심사하겠습니다. 당군 5천년 역사가 너를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삼천리 강토가 너를 지켜주고
7천만 민족이 너를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처럼. 네. 오늘, 네. 사실, 김영삼 총재님을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네. 인상도 좋으시지만, 이런 단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 80분이 계시기 때문에, 복도 하면은 정말 가슴이 막 설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를 저희 영감님은 안 오시겠다고 발버둥을 치셨어요. 근데 저희가 복도라는 타이틀을 언제 한번 우리가 복도에 가가지고 그 저희가 항공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새풀이를 한번 치고 싶다. 복도에 대한 어떤 그 한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또 터널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자고 제가 막 15일을 꼬셔가지고 15일만에 복도시를 외우신 거예요. 저 대신 동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동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사실 미안했어요. 15일 동안 제가 막 이제 발버둥을 치겠고 만드니까 찾아가도 막 복도, 독도. 네. 목욕탕 가도 독도. 화장실 가도 독도. 네. 참, 네. 요번 이 그 신앙송 대회 때문에 독도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저희가 또 알 수 있고 깨달았고 또 그 이렇게 유명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이런 파수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매기어 나가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오늘 이 훌륭한 분들이 앞으로 우리 독도사랑 책에 있는데 지금 애국군 뒤로서 임원으로서 스카우트를 우리 한번 해보시다. 이런 분들이 말만 잘하실 게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정말 행동 대응으로 한번 우리 그 임원을 영입하려고 저희 작업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임원들 회의를 해가지고 모직을 하나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잘할 게 아니고 뭐 그 말씀 잘하면 행동을 잘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세월로 그 중재 저 영업 부총리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십시오. 정말 굳은 일, 많이 부족해지 실제는 다양합니다. 밑에 굳은 일 다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부터 여기까지 막 싸워, 막 싸워, 이렇게 막 그지. 저희 부처님 개인적으로 행위이지만 최불로 부처님 고생 많았습니다. 아이,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볼, 전 몸도 많이 쉬고, 오늘 김영삼 총재가 한 것 실력 너무 좋고 앞으로 더 발전하십니다. 좌우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박선의 우리 전비 위원장께서 출전하신 걸 알고 있는데 본인 소개야 그 카메라 유튜브 뭐 생방송만 올리지 본인은 아직 소개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선거 이름도 잘 모릅니다. 본인도 셀카를 촬영하시면서 본인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셀카 하십시오. 지금 여행분들을 빼신 분들은 뭔가 마음에 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빼고 남자분들 빼는 분들은 뭔가 마음에 드는 분이 계셔서 빼는 걸 알고 있고 아마 마이크를 들으는데 빼는 분들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단하게 마치고 예, 우리 이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은 정말 이차 뒤풀이 마찬가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분 지금 다 되시고 우리 이분들은 자리 남아주시고 의상도 너무 잘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잘 불러드릴게요. 아니요, 이제 몸으로 세스트 보셨잖아요.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힘이 차가지고 억지로 불렀어요. 오늘 제일 많이 쓰셨어요, 장인님. 주무시던가?